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시승하게 된 차량은 미니 3도어 JCW 차량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바바리안 모터스 미니 목동 전시장에서 5시간 동안 그 시승 차량을 빌리게 됐는데요. 그 지난번 미니 일렉트릭 리뷰기에 이어서 그 같은 전시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허가를 받고 이 미니 3도어 JCW 차량을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는 지금 여기 보이시겠지만 여기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고 LCD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 예전 미니 모델들만 해도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아날로그가 들어가서 그 저희가 아는 그 계기판 동글동글한 거 3개? 그렇죠. 3개 쪽? 네, 거기에 썼는데 이제는 이제 미니가 이제 디지털을 채택해서 지금 보는 이제 LED? 그렇죠. LCD 디지털 계기판이죠 이제. 아, 그런가요? 아무튼 간에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21년식만 해도 이 미니에는 전방 센서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2022년식부터는 전방 센서까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 차량은 아마 23년식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23년식이다 보니까 이 전후방 센서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내에서는 조금 조용하겠지만 밖에서 들으시면 배기음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맞아요. 이게 순정 배기음인데도 불구하고요. 실내에서는 내가 지금 JCW 탔나 안 탔나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는 들으면 와 이게 진짜 JCW구나. 그렇죠. 약간 그런 거를 그게 느낄 수 있다고 했나? 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진짜 미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원래 미니 JCW는 그 이런 맛에 타는 고성능 펑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트가 버킷 시트잖아요. 아, 버킷 시트였어요? 네, JCW 전용 버킷 시트인데요. 뭐 근데 지금 네, 저는 버킷 시트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버킷 시트라는 게 네네. 제가 생각하는 버킷 시트는 좀 약간 딱딱하고 그쵸. 뭐 하드에서 장시간 타면 허리가 아프다고 느꼈는데 그쵸. 지금 제가 지금 앉는 이 버킷 시트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딱히 이게 버킷이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푹신해요. 그렇죠. 되게 편하죠. 생각보다. 네. 진짜 미니가 그 버킷 시트를 만들면서도 이런 편안함도 조금은 생각을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따가 리뷰 영상에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시트에 지금 여기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스웨이드는 보통 이제 JCW 차량들에만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패드 시프트랑 여기 존 쿠퍼웍스 배지가 보이죠. 그렇죠. 로고 엠블럼이 들어가고. 그렇죠. 계기판에도 여기 위에 이제 존 쿠퍼웍스 네, 그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참고로 이건 이제 JCW 모델들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이 패들 시프트도 다른 일반 미니 모델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니 JCW 차량들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 이 한 단계 더 아래 등급인 쿠퍼 S 모델이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전까지만 해도 존 쿠퍼웍스 배지가 이제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고 패드 시프트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22년식부터는 이 쿠퍼 S 모델에도 패드 시프트랑 이 존 쿠퍼웍스 배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JCW 모델들에만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이게 그 제어상 출력이 이게 231마력에 한 32토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제원상 출력으로 봤을 땐 그렇게 막 높다는 생각은 뭐 안 들긴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이 미니 3도어 JCW 차량의 공차 중량이 1.3톤인데다가 네. 이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231마력을 내니까 네. 그 제원상 출력보다 훨씬 더 운전의 재미가 극대화된 그런 고성능 펑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센터페시아 이런 좀 보면 대부분 이제 보통 버튼이거나 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니는 이제 피아노 블랙 같은 이렇게 피아노 건반? 그렇죠. 피아노 건반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 쓰다 보니까 그쵸. 약간 그 비행기
플라이트 하시는 분들, 기장님들. 그렇죠. 약간 네. 항공기 조종석을 탄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드시죠. 네. 위에도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약간 피아노 그 스타일로 해서 그렇죠. 약간 진짜 뭐라고 하지? 약간 좀 약간 비행기를 탄 듯한 네.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를 비행기 기장님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비행기 조종석 있는 그 버튼들도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뭐 지금 안 나오긴 하지만 맨 오른쪽이 이제 앰비언트 램프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에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가 이제 썬루프를 열고 닫는 버튼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SOS 긴급 호출 버튼이 보이거든요. 네. 이건 이따가 뭐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예, 여기 긴급 호출 버튼까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드라이브 모드마다 여기 테두리에 지금 컬러 나오시잖아요. 네. 지금 이 컬러가 또 바뀝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잠깐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컬러 바뀌는 게. 그럴까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잠깐 그린으로 하잖아요. 그럼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하면 또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그린 모드. 그린 모드는 뭐 이제 거의 그대로네요. 미드 모드로 했을 때랑.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요 이 테두리 컬러가 바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지금 이렇게 살짝 가속을 해 보신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지금 이거? 이게 아직까지 제가 몰라 가지고. 네, 네. 그냥 평범하지만 조금 가속감은 좀 잘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차량도 가볍고 거기다가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네. 완전히 경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이죠. 네, 한번 스포츠 모드 잠깐 켜볼게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반응이 갑자기 네네. 제가 그냥 이것을 살짝 밟았는데 네네. 뭔가 약간 더 밟은 느낌을 줬어요, 제가. 미드 모드랑 비교했을 때 반응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 말씀이시죠? 네. 참고 진짜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이 차량이 알아서 그 세팅을 또 바꿔줍니다. 그 배기음도 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게 또 엑셀 살짝 밟으니까 네. 뒤로 약간 시트가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효과를 줘요. 그렇죠. 야, 진짜 미니 JCW가 역시 이래서 마니아층들이 왜 많고 왜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를 또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모터스포츠 DNA가 또 들어가 있는 그런 차이기도 하거든요. 네. 진짜 초반 가속력도 훌륭하고 네. 이게 운전의 극대한 운전 재미도 더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세컨카 개념으로 타기에도 훨씬 훌륭하고 네. 이게 또 출퇴근용으로도 쓰기에도 뭐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금 네네. 제가 지금 다시 미드로 했는데 다시 네. 스포츠로 하면 이 소리 그 중풍이 조금 네. 더 커져요. 그렇죠. 더 커지고 이게 네. 커지고 엑셀을 살짝 제가 미드 했을 때 엑셀을 뭐 1배로 했으면 네네. 얘는 반응을 한 1.5배로 좀 늘어나요. 그렇죠. 반응 속도도 더 빨라지는 거죠. 이게. 네. 오. 와. 스포츠 모드로 보니까 아까 미드 모드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살짝 밟긴 했지만 네. 이 그 앞에 시도등 걸려가지고 지금 브레이크 밟았잖아요. 그렇죠. 이 제동감도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밀리진 않고 일단은.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이 차량에는 네. 이 프론트에 브렘보 4핏 순정 브레이크가 들어가고요. 네. 뒤에는 1핏 순정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네. 이게 JCW 차량들의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이 브렘보 브레이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동력도 우수할 수밖에 없죠. 차량도 가볍고 네. 거기다 앞에 브렘보 4핏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차량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스티어링의 감도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맞추면 네네. 시트도 그렇고 스티어링 대회도 그렇고 다 감도를 이제 뭐 하드로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부드러워요. 지금 계속 그게 주행하는데도 그 이제 어디야 핸들 이제 조작할 때도 보면 꺾거나 코너링 하는 것도 보면 그렇죠. 지금도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서 편해요.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나 보네요. 네. 생각보다 좀 가볍게 느껴지시죠? 생각보다 그래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미니는 진짜 여성 오너분들이 그 모시기에도 전혀 부담감 없는 차량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차량도 휠베이스도 짧고 네. 이게 좀 전장도 좀 짧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오너분들한테도 많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아무튼간에 HUD가 지금 제가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보니까 편식 카메라랑 그리고 이제 속도가 지금 35, 32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네. 근데 그냥 저 판때기가 좀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한 차가 옆에 있으면 약간 그 센서 같은 거 뭐 지금 왼쪽에 차가 좀 온다 약간 이런 센서가 있으면 좋은데 네네 판때기 큰데 그 보여주는 시야성은 좁아요. 아 그 좁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미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간 건 좋지만 네. 좀 애매하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네. 살짝 2% 아쉽다. 네 그런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정차를 할 때는 이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지금 딱 작동이 됐죠. 지금 네. 아이들링 스탑앤고.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조용한데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만 좀 대기 사운드를 더 커지게 해주는 그런 가변적인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거를 네. 좀 우리가 알아듣기 편한다면 네. 그 현대에 보면 ISG 기능 있잖아요. 그렇죠. ISG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차를 하면은 그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네. 연비 현상이랑 이제 배기가스 이런 거 오염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방지해 주고자 그런 친환경적인 기술이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탐험에서 좀 아쉬운 게 혹시 아쉬운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이 차 JCW 차량에 대해서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는 안 보였지만 이제 약간 네. 주정차에서 정차한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사이드미러 보면 주차 보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금 제가 탄 미니 그 3도어 JCW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주차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도로를 보여주거든요. 도로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용하긴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이제 차간거리랑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그런 걸 잘 안 보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진 같은 거 할 때 이쪽은 이제 왼쪽은 안 움직이는데 오른쪽만 움직여가지고 살짝 이제 뒤에 차가 뭐 있는지랑 이런 거 시야가 가려가지고 그 점이 좀 불편하긴 했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저도 옆에서 같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오른쪽이 밑으로 딱 내려가는데 네. 그거에 아직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이드 미러가 이제 움직이면서 제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게 이 뭐지? 후방 카메라. 네, 후방 네. 카메라인데 후방 카메라가 또 이제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그렇죠. 네.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죠. 뭐 화질이나 이런 건 다 좋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좀 화면이 작게 나오는 게 네. 약간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그 블루투스 연결이나 이런 건 다 잘 되는데 네. 이게 애플 카플레이만 지원이 되고 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차량이. 맞아요. 그래서 좀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한테는 또 불편한 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좀 다음 세대 미니가 출시가 되면 네. 애플 카플레이만 넣어준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커넥트 시스템을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행할 때 지금 길을 막히지만 한번 스포츠 모드 한번 켜고 해볼게요. 네, 아까처럼 스포츠 모드를 또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뒤에 살짝 들렸어요? 팝콘 네, 소리? 네, 팝콘 소리 살짝 들렸어요. 따다닥 소리 났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내부에서도 살짝 들리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들리면 이제 탁탁 그 소리가 나요. 그렇죠. 이런 배기로 뭐 JCW 산 거죠. 그렇죠. 확실히 이게 가속 페달 반응도 더 빠리빠리 해지죠. 이게 맞아요. 이 살짝만 뭐 밟으셨는데도 네. 생각외로 훅훅 튀어나와요. 네, 훅 치고 나와서 재밌겠어요. 왜 이게 사람들이 왜 이게 펌카라고 하는지 이제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니하면 빠질 수 없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카트 필링이나 네. 이런 말도 하는데 네. 뭐 솔직히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고카트처럼 이런 빠릿하고 이런 뭐 전혀 불안하지 않은 코너링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하체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이 미니 3도 JCW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너링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또 해봤는데 예, 뉴턴 할 때도 보니까 네. 차선을 이렇게 많이 잡아먹잖아. 잘 안더라고요. 그렇죠. 회전 환경도 그렇게 크진 않으셨죠. 네. 아무래도 이제 차가 작으니까 그렇죠. 가능한 것 같아요. 차가 작으니까 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미니 3도어 JCW를 이렇게 시승을 해보면서 네. 그 미니가 얘기하는 그 고카트 필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JCW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제 자세히 알게 됐고요. 네. 확실히 그렇게 뭐 불편하지도 않아요. 저 제승차가 JCW라 해서 뭐 딱딱하지도 않고 네.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실내 공간이 좁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점이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보통 이제 미니하면 뭐 좁을 거라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요즘 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밖에서 봤을 땐 차가 작아 보이죠. 작아서 이제 멀티 외부에서 보면 차가 작아가지고 이제 덩치 큰 사람들이 이제 타기에는 너무 좁다, 뭐 무릎이 탔다, 머리는 닿지 않냐, 약간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타 보면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제 지금 신장으로 했을 때 지금 천장이 닿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 이 레그룸 사이즈 보면 운전석이랑 거기 괜찮으시죠? 예, 여기 네. 전혀 좁지도 않아요 지금. 네. 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긴 건데도 잘 안 닿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도로 2세대 대비해서 훨씬 넓어진 실내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근데 아까 전에 저거 보시니까 그 뒷자리 타보셨던데 그건 예, 어떠셨어요? 뒷자리도 이 1회 시트를 중간 정도로 이제 앞으로 당겨 놓으면은 네. 뭐 레그룸도 한 주먹 한 개는 거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많이 뭐 좁지도 않고 뭐 전혀 불편한 그런 느낌 잘 없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성인 남성이 타고 뒷자리에 타고 장시간 이동하기에는 아무래도 허리가 무리가 있을 만하죠. 네. 레그룸도 괜찮다고 하는데 헤드룸은 어떠셨나요? 머리 공간은 살짝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저도 키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좀 키가 되게 큰 분들한테는 살짝 머리 공간은 갑갑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뭐 그래도 헤드룸이라든가 네. 안드로이드 오토가 빠진 거 네.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장치의 안전사항이 몇 가지가 빠져있는 거는 아쉬울 만합니다. 그렇지만 이 운전 재미와 이 네. 차량의 가치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깔대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이 차량이.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500에서 5,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여기 자막에다 상세하게 적어드릴 테지만. 그렇죠. 근데 이 5,500에서 5,600을 또 할인을 해줄 때가 있다고도 합니다. 할인을 받으면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5,000이나 5,000 초반으로도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혹시 그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 미니 차량 사실 분 계시다면은 미니 바바리안 모터스 목동전 시장 진성현 팀장님을 찾아가시면은 네.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굳이 찾아가시지 않으셔도 이게 뭐 전화나 아니면 카톡을 드리면은 상세한 답변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진성현 팀장님을 믿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체급에 이 정도 성능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 AMG A35 세단도 보면 차값이 6,000이 훨씬 넘어가는 데다가 AMG A45도 이게 7,000 중후반대예요. 그런 차량들이랑 비교하면 이 차량의 가격이 훨씬 더 혜자인 거죠. 맞아요. 그런 점들에서는 그래도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 아까 뭐 말씀하셨던 오른쪽만 이제 맨 밑으로 막 내려가는. 네, 주차 보조 시스템은 좋은데 네. 그게 너무 그 간격이 아래로 쏠리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제가 운전하면서는 조금 좀 불편했어요. 그렇죠. 이제 한번 잠깐만요. 그래서 이 단점을 뭐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네. 아까 뭐 말씀드리다가 살짝 끊어졌더니 주차 후진 주차 시에 이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랑 네. 그리고 아까 그 신호등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차가 좀 생각보다 좀 낮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차가 신호등이 안 보다는 무슨 의미냐면 네네. 제가 지금 여기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이쪽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딱 멈췄을 때 지금 시점에서 신호등이 안 보여요. 신호등이 안 보인다 네. 이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보여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막 질문이 그러면 내가 시트를 너무 높인 게 아니냐. 이 지금 제 시트 다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내린 상태인데 지금 신호등이 보려면 이렇게 하면 지금 안 보여. 제 시야에서 아예. 네. 이렇게 봐야지 지금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봤는데. 예, 살짝 아쉽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네. 시험 그렇네요. 뭐 이런 단점들만 빼면은 이렇게 약간 사소한 단점이긴 한데 그것만 뭐 딱히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네. 훌륭한 고성능 해치맥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오늘 미니3도 JCW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더 좋은 리뷰 영상들과 시승 영상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